인구를 두 배씩이나 늘리라고? 응. 그것도 우리나라에서? 응. 아니, 그렇다면 우리나라에서 살고 싶고 애를 낳고 싶고 키우고 싶은 사람은 늘리라고 하는 건데 그게 가능하다고 생각해? 아니, 생각을 해봐. 우리나라는 대기록 보유 국가야. 우리나라는 청소년 자살률도 세계 1위지, 또 국적 포기자 수도 세계 1위지, 사교육비도 세계 1위지, 또 그래, 인구 감소율. 그것만큼 아깝게 2위 했더라. 그건 인정할게. 근데 이런 나라에서 누가 살고 싶고 누가 애를 키우고 싶겠냐고.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인구를 두 배씩이나 늘린다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거야. 해조선이거든. 아무리 우리나라가 이런저런 정책을 펼쳐서 인구를 늘린다고 하더라도 이런저런 이유로 사람들은 다 빠져나갈 건데 어떻게 인구를 두 배씩이나 늘린다는 게 가능하겠어? 불평 좀 그만해. 불평한다고 뭐가 달라져? 우리가 하자. 아니? 우리가 해야 해. 대학생은 부모 세대와 자녀 세대의 연결다리야. 우리나라 국민 구성인 대학생이 인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무언가를 한다면 더 강력한 파급 효과를 만들 수 있어. 그래서 저희는 더 살기 좋고 아이를 낳고 키우고 싶은 대한민국을 만드는 것이 인구 문제 해결 방법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이때 그런 대한민국을 만들 수 있는 대학생을 위한 교육, 그것이 저희의 프로젝트입니다. 이때 그 교육은 기존의 경쟁 중심적이고 일방적인 교육보다 차별성을 기해야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작년 1월에 고려대학교 학칙에 제정된 플립클래스를 응용할 계획입니다. 굳이 교육과정에 넣는 이유는 모든 대학생이 참가해야 그 파급효과를 더 크게 할 수가 있고 그 필요성을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플립클래스란 오프라인, 온라인 수업에서 기본 개념을 익히고 오프라인에서는 교수님과 학생이 만나 토론을 하는 과정입니다. 이때 그 온라인 과정을 저희는 봉사활동으로 대체하고자 합니다. 그 봉사활동은 크게 두 가지, 플레이 코치와 학습 멘토링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들은 제가 고려대학교 사회봉사단에서 기획하거나 활동했던 것들입니다. 첫째, 플레이 코치는 대학생들이 빈 놀이터에 파견되어 아이들을 모으고 그리고 새로운 놀이를 가르쳐 놀 관리를 신장시키는 활동입니다. 제가 원래 아이들을 놀아주는 것인데 하다 보면 제가 더 즐거워집니다. 아이들을 다음에 무슨 놀이에요? 라고 물어보면 굉장히 보람을 느끼기도 하죠. 이처럼 대학생들이 어릴 때부터 학원에 전전하는 아이들에게 제대로 충분히 노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려주고 그리고 학부모님과 시민들에게도 놀 권리에 대한 캠페인적인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한편 학습 멘토링은 플레이 코치 대상 이상의 아이들에게 교과목 공부와 학습적인 조언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대학생들은 미래 교육자 혹은 정책 결정자로서 바람직한 교육 방식에 대해 고민해 볼 수 있고 중고등학생들은 좋은 조언을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주체가 되어 우리 나라를 바꾸는 것. 양육비를 지원하고 출산 장려 정책을 만들고 그리고 외부 인구를 유인하는 정책을 펴는 것보다 훨씬 현실적이고 이상적인 인구 문제 해결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인구 두 배 만들기는 수적 인구를 두 배 만드는 정책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살고 싶고 아이를 낳고 키우고 싶은 대한민국을 만들어 외부 유출 인구를 줄이고 행복한 아이를 위한 환경을 만드는 노력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어쩌면 그 노력이 단지 대학생의 봉사활동이라는 사소한 의외의 방법에서 큰 바람을 불고 올지도 모릅니다.